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들을 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 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떤 쪽으로 출발할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보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최근 글로벌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 변화에 따른 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미 연준에서는 빅스텝의 흐름이 이어지며 10년물 국채금리를 비롯한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이 시장에 중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100불 언저리에 움직이며 변동성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24일까지 미국 원스탠에 열리는 세계은행과 IMF의 봄총회에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조정하며 우려감을 좀 키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예상외로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수 역시 코스피 2700선, 삼성전자가 7만 원 이하에서 거래되면서 박스권 흐름 속에서 개별 종목의 종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리고 외국인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 수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은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1240원대로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은 전일 미국 시장의 혼조세 영향을 받아 보합시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뉴욕 시장에서도 이 실적이 발표를 되면서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이제 실적 발표들 하나하나 펼쳐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좀 더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하는데 호시적을 보여주는 섹터에 대해 관심을 가져봐야 할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주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4대 금융주주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쏟아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대 금융주주는 주식시장 열풍에 힘입어 실적 호전세를 기록한 작년 이후 올해 1분기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마진 개선으로 역대급 실적의 열세가 될 전망인데요. 2분기에는 대출 증가까지 이어져 호시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며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골프 산업인데요. MZ세대와 여성 골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트렌드에 민감한 20대부터 40대가 골프 관련 연평균 소비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장 대응하시면 좋은 건가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